네, 안녕하십니까. 준입니다. 오늘은 웨이브즈의 아주 유명한 플러그인 보컬라이더라는 플러그인을 리진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컬라이더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페이더가 보컬의 음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컬의 음량이 너무 커지면 페이더를 내려주고 보컬 음량이 작은 부분은 페이더를 다시 올려줘서 전반적인 다이나믹을 줄이고 보컬 음량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형태의 플러그인입니다. 네, 이런 플러그인, 그러니까 이런 디바이스가 컴프레서도 있죠. 근데 컴프레서는 이제 컴프레싱이 되는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할 때는 컴프레서를 쓰면 되는데, 좀더 자연스러운 보컬의 음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페이더를 직접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토메이션 해주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숙련된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컨트롤러나 실제 이제 아날로그 믹서에 페이더를 직접 만져가면서 라이딩을 해주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스킬도 떨어지고 또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웨이브스에서 이걸 이제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서 발매를 한 겁니다. 네, 이걸 리즌에서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트랙인데요. 네, 이런 보컬 트랙이 지금 되어있고, 솔로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런 트랙인데요. 현재는 패럴렐 컴프레싱을 위한 팔보라이저하고 튠을 위한 넵튠 두 가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컬라이더를 구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틸리티에 가셔서 믹서를 추가를 해주시고, 뭐 이걸 하셔도 되고 라인 믹서로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페이더가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14채널짜리 믹서를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CV 오디오 머저 스플리터, 스파이더 CV 머저 스플리터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M 클래스 컴프레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현재 펄버라이저에서 인서트 리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를 띄워주시고, 펄버라이저의 아웃풋을 스파이더 오디오 스플리터로 넣어주시고, 모노니까 하나는 띄워주시고요. 하나는 M 클래스 컴프레서의 인풋으로, 하나는 이제 믹서의 채널 1 인풋으로 넣어줬습니다. 이제 컴프레서를 잠깐 보실게요. 예, 게인 리덕션 되는 게 보이시죠? 현재는 이제 리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이패스된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소리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믹서의 아웃풋을 넘겨줄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움직이지 않죠?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봐두세요. 네, 이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라이딩을 해주기 위해서 실제 얼마만큼 줄일 건지를 지금 이 M클래스 컴프레서를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아까 게인 리덕션 되는 거 보이셨죠? 그래서 M 클래스 컴프레서는 게인 리덕션 되는 값만큼을 CV 아웃으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CV 스플리터로 넣어주시고, 사실 직접 연결해도 되는데요. 이따가 뭔가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플리터를 썼습니다. 스플릿된 신호 하나를 이제 채널에 프로그램 인풋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프로그래머 CV 인풋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신호는 바이폴라 대신에
유니폴라로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프로그래머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CV 인풋으로 넣었으니까 CV 인풋 1을 소스로 잡아주시고 타겟은 이제 레벨 1이죠. 채널 1의 레벨로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게인 리덕션 값은 그만큼 게인 리덕션이 되는 만큼을 이제 그 CV 신호로 CV 레벨로 넣어주는데 리덕션은 마이너스 값인데 실제 리덕션 되는 값은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넣어주면 레벨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페이더도 더 올려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미니멈 값을 올려주시고 맥시멈 값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게요. Oh yeah, I love you girl. Oh yeah.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이 페이더가 움직이는 정도는 threshold나 ratio를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 페이더의 움직이는 스피드는 어택 타임과 릴리즈 타임을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Oh yeah, I love you girl. Oh yeah. 네,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뭐냐면 여기 믹서에도 보면 레벨 CV 인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거를 프로그램 인풋으로 해서 프로그램 그 어사인까지 해줘야 되느냐,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게인을 줄여줄 거기 때문에 CV out, 그러니까 게인 리덕션 CV out을 바로 연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음량에서 더 페이드를 올려버린 효과가 되죠. 그래서 인버스 된 신호를 넣어주시면 실제로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페이더가 안 움직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벨을 잘 봐주세요. 자, 노란 거에서 이제 주황으로 넘어갈락 말락한 정도 레벨이 되죠. 그런데 만일에 UCV를 끊어주시면 네, 레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주황색 그 LED가 여러 개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CV를 연결해 주시면 해드리면 예,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부분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레벨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 동작은 하는데 이 리즌이 직접 디바이스에 CV를 연결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 그 부분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항상 컴비네이터나 이렇게 그 믹스 채널에 그 프로그래머 어사인을 해줘야 이 애니메이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간단하게 할 때는 그냥 쓰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더 예쁘니까요. 이쪽으로 연결해서 쓰는 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실까요? 네,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게임 리더시면 되는 것 같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네, 로컬라이더 강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just intro. I love you, girl. It's out.